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디자이너 심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남편분들이 보면 부인의 경제력을 믿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돼서 부인께서 경제 활동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백수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 이제 집안일을 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어떤 이유로 실직을 하고 지금까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부인께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재산을 늘려오신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한테 재산을 줘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근데 이것은 남녀를 바꿔서 생각하면 남편분들이 오히려 또 결혼하고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렸는데 부인과 이혼하게 됐을 때 전업으로 생활비를 계속 남편한테 받았은 부인한테 재산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실 결혼 이후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안 해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기여도를 입증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정말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돈을 벌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이 계속 돈을 벌어왔다면 그 수입의 자료가 되는 근거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이 가사 분담을 어느 정도 했느냐, 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나눠서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라고 해서 남자가 백수로 돈을 벌지 않고 생활을 했다고 해서 분할 비율이 뭐 여자가 분할 받을 때보다 적어진다거나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를 똑같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전담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부인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남편들이 있는 반면에 여자가 경제 생활을 했을 때는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부인이 다 경제적인 부담을 다 떠안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재산에 대해서 남편한테 분할을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부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거 부양 협조라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부양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아니라 이제 부부 쌍방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돈을 못 벌고 있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부양을 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백수였다고 해서 뭐 재산 분할을 안 해주거나 비율이 현저히 적어지거나 이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 재산 분할을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죠. 남편이 가사 분담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부인이 얼만큼 생활비를 댔는지 그리고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로 몇 대 몇 정도로 인정을 할 건지 그리고 또 결혼 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자녀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경제력이 있는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이끌어왔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집을 샀다거나 차를 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이 증식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편이 만약에 가사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부인 입장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분할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분할 비율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분할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억울하지만 이게 부부 사이의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인과 남편의 차이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남편이 이래서 백수로 살면서 뭐 부인이 가사도 전담하고 그 경제적인 부담도 졌다면 그 비율이 적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못 번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았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만약에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돈을 벌었다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는 것과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송에서 이런 컨텐츠가 나와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남편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부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깝다, 이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부인 입장에서도 내가 평생 결혼 생활 동안 정말 힘들게 돈 벌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돈까지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부라는 게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어야 되지 않나, 사안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남자가 백수냐 여자가 백수냐. 근데 전업주부를 백수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성이 돈을 벌어야 되고 여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백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 뭐 여성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하다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